영화 같은데 영화? 영화 같았어 영화. 자 차로 힌트를 배달해 드릴게요. 아 예. 차로 지금 바로 탑니다. 네. 이따 봐요 정현 씨 기광 씨. 네. 괜찮아 우리 1대1이야 1대1이야 걱정하지 마. 이따 오자. 힌트. 이번 미션에서 22명이기 때문에 힌트를 드립니다. 네. 와. 봅시다. 뭐예요? 이게 뭐야? 힌트가 유진이야? 어? 겨울연가 유진. 어? 겨울연가 그렇지 주인공. 서울연가 유진. 지우 아니야? 지우야? 지우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주진 않는데 보통. 유재석 지석지. 아니면 쌈디 본명 아니야? 이런 거? 쌈디 본명 뭐냐? 쌈디 형 본명 정기석이에요. 기석이야? 기석이야? 그래 그 이름 유진이 없어. 근데 이번 거 안 줘도 너무 다행이야. 우리가 가져서. 그래. 얘들아 전교생 다 온 거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지금 있어라. 아, 지우가 뛰어가는데, 지금. 아, 그래, 진짜. 여왕 피구. 아, 뭐야? 상대팀 여왕을 맞히는 승리. 좋아하는 거잖아. 자, 여왕이 맞으면 그 팀이 바로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최후에 남는 남자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여왕을 보호하다 보면. 그 남자분은 아무리 맞아도 안 좋습니다. 마지막 한 명만. 몸을 던져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한 명은 정말 말 그대로 호위무사가 돼서 여왕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3판 2선승제로 경기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넓다. 야, 지우를 맥 뒤에 보래, 지우야. 야, 진짜 키도 못해요. 근데 너 되게 빨리빨리 뛰어. 피한대, 피한대. 화이팅! 화이팅! 누나 보여야 돼, 누나를. 호각을 불면 양쪽 팀이 모두 뛰어나와서 먼저 가져가는 팀이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야, 빨리, 빨리. 아, 중국이 형! 아, 중국이 형! 발 넘어왔어요! 빨리! 자,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 걱정하게 해주세요. 아, 중국이 형! 중국이 형! 아이들 얘기를 왜 그래요? 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미안해, 얘들아! 아, 중국아! 공정하게 합시다, 우리. 자, 준비! 시!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나가요? 에헤이, 에헤이. 우리 죄송해요. 야, 나가는 거.